좋게 평가받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이야기 좀 나눌게요. 예.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당인데, 우리 당에서 제일 들어보기 힘든 말이 집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당은 말끝마다 집권, 집권이 아니라 집권이라는 말을 맞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감한 문제는 다 피해간다. 그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당내에서 논의를 해서.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 문제. 이게 이제 민주노총의 대기업 노조들은 이건 임금을 근로조건 저하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 1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또 지금 5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이것은 어느 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이런 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어떤 정책을 끌어낼 것인가? 이것은 서로 옳다고 싸울 일이 아니라 두 가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 당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인가? 중요한 우리 당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우리 당원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이 전환기에 수많은 이런 갈등 의제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어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뭘 좁혀나가는 이런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잘못하면은 막 서로 디스해버리고 이렇게 격화되는 어떤 토론 때문에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키니까 토론을 피하는 이런 그 과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내에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 당의 어떤 토론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쪽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원균포 알아요.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네, 같이 연동되는데 네. 이제 집권했을 때 그 시장이라는 권력에서 그 저항이 공감격을 할 때는 되게 저항이 심할 텐데 그 저항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 저항에 대한 지금 이 저항을 뚫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집권을 하는 걸 거저되겠어요? 지금? 심상정이 방방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보면 이런 남북관계는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통치를 제가 보면 가장 두드러진 DNA는 비서실장 했던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북관계는 자기가 해보신 거예요. 네? 비서실장 하면서. 그래서 A부터 Z까지 내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고 경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새로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고자 하는 구조개혁은 구조개혁의 방향에서 고민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과거 경제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게 전 세계가 IMF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균형재정론은 20세기의 얘기예요. 20세기의 낡은 그 개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한 관념 중에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기재부나 대한민국 경제팀은 20세기의 낡은 신화에 갇혀 있어요. 균형재정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냐면 국가 그러니까 그 국가 개입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또 무슨 완전 고용에 관한 사고. 완전 고용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가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개방 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그 신자유주의죠. 그거는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이상 이미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조건들이 당장에 어떤 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우리 지금 경제 관료팀은 여전히 그 사고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렇게 막 그 압박하는 그런 동영상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소득주 성장 뭐 최저임금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민주당인 여당인 민주당에서 어느 누구도 그걸 방어를 안 하는 게 제가 더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연 부총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득주 성장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경제 격차도 줄여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장은 저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유능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재계나 이런 부분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의지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들과 각을 세우든 또는 그걸 설득을 하든 압박을 하든 이런 전략 자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뭐 하여튼 손쉽게 어쨌든 거시경제 지표 관리하려면 큰 덩어리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경제정책은 이미 적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서 경제 망쳐먹었다 이런 저쪽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지금 급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세력의 성장과 함께 정의당이 집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뭐냐면 인물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하니까 누굴 바꿔놔도 똑같아요. 사실 의지는 다르지만 의지가 꼭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무현 10주기를 맞이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반출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분이 가졌던 고뇌와 문제인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무척 공감하고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시대의 차차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차가 되고 싶었지만 막차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그만큼 어떤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그런데 되겠어 이 말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많이 들은 얘기는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면 어때 이 얘기거든요. 또 큰 당을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민주당 가면은 심상정 개인의 정치적 전망은 좀 다양하게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아마 거기서 살아남기 바쁠 거예요. 그렇죠? 정의당이 힘을 얻어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 정계특위위원장을 똑같은 구조지만 심상정이 정계특위위원장을 맡는 거하고 민주당의 어떤 분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정계특위가 오랫동안 공전하다가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니까 막판에 이제 시간 몰리면은 그냥 어떤 뭐 나머지는 다음번에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을 거예요. 그 차이죠 그게. 그리고 심상정이 하면은 자기들끼리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일들을 그대로 반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각오를 합니다. 그게 그 차이거든요. 그게 그 차이죠. 왜? 제가 우리가 아직은 작지만 우리의 그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힘을 키우면 그만큼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여론이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리 어깃장을 놔도 초기 80% 지지가 되고 그러면 밀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가 참 이제 더 확장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그거 안 했죠. 탄핵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개혁을 다 1년 차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냐? 1년은 민주당 정권이고 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래서 지금은 사퇴를 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했어요. 1년은 민주당 정권으로 할 예정이고 그 후에 뭐 연대나 생각해 볼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가 무슨 뭐 무슨 장관 한 자리 달란 적도 없고 그런데 개혁은 1년 차에 하셔야지. 대통령 지지율이 80% 됐을 때 개혁을 하셔야지. 대통령 지지율 빠져가지고 간당간당 할 때 어느 야당이 연대를 합니까? 야당 노릇을 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80%였으면 패스트트랙 합법 절차를 하는데 저런 정도로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저런 자세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1년 차에는. 왜? 그 1년 후에 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족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 이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차에 핵심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거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법도 개정하고 재계도 초창기에 정권 바뀌었다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굉장히 세게 냈었어요. 14%로. 그렇게 할 때 초장에 쭉쭉 국민들의 여론이 실릴 때 재계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훨씬 수월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권력관계에서 그 지금 기득권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만이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촛불 이후에 1년 차 동안에 대통령 80% 지지율을 왜 밀어줬냐? 개혁하라고 밀어준 거죠. 그 시기를 실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를 향해서도 제가 당대표 그만둔 날 오후에 대통령이 전화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1년 이내에 중요한 개혁을 다 밀어붙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돌아온다고 뭐냐면 민주당 정권으로 1년을 민주당 정권으로 해야 된다. 그 답이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무슨 장관을 나누고 안 나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했던 정책연합 같은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여야 사당 합의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권 초반에 그 구조가 아니고 어떤 개혁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 그잖아요. 그 구조를 대통령 지지율이 80% 때 한번 밀어붙였어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깨갱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질문을 못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딱 한 분만 더 받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든지 저는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어보라고 했지 않죠? 네. 네. 그러면 맨 먼저 드신 저 맨 뒤에 분부터. 네. 네. 우파 쪽이 검토하는 것은 지금 있는 복지 지출을 총량적으로 줄이는 대안으로 것이고 좌파 쪽은 말하자면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 기술 발전을 그 공공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것이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기본소득 중에서 예를 들면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 시장 안에 있지만 시장의 자기 노력에 보상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아동수당, 청년수당은 청년사회상속제로 제가 이야기했고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 청년, 노인,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있지만 구조적으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민기본소득, 그 다음에
예술인들,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밑바닥을 좀 깔고 그 토대 위에 기본소득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자. 제가 후반기에 우리 당의 조건에 따라서 기본소득위원회를 국가적 수준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중앙정치는 훨씬 지금 뭐 지금 딴 세상에 가 있지만은 지방정부에서는 농민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제가 최초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이미 조례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얼마 전에 만났지만 경기도에서도 지금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또 발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됐고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수당 수준이지만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하고 지금 50만원, 100만원씩 주는 걸로 하고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형태로 제안을 한 바가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아동수당이 집행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쪽에서는 채워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통신이라든지 또는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어떤 공공 영역을 어떻게 말하자면 기본소득의 어떤 베이스로 삼을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죠. 그거는 현재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모델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맨 끝에 여성분. 네. 이제 우리 경제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된 근데 우리 당의 아니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권은 친미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미냐 친중이냐가 아니라 친미 세력이 주도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면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이 잘못됐나에 대한 저희 견해가 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보 대 안보, 경제 대 경제 교환이 돼야 된다. 안보 대 경제 교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북미회담이 좌초된 이유가 거기 있다. 핵심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동북아 정세,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다음기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 아까 성인지. 예. 예. 저는 영화 배우가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당원이세요? 예. 예.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송파울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공장 자동화쪽 일을 하거든요. 네. 말씀드리면 요즘에 공장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자동화하는 걸 대체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그 대체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당이 누구예요? 당이 국회의원 여섯 명이 여기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되는 아이디어, 기획을 우리 당원들이 역으로 당에 제안하면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식구들끼리 모였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무슨 뭐 이슈가 하나둘 터지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바꿀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4.4.3.1이라고. 내가 일생에 몇 번의 직업을 바꿀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해야 돼요. 실업급여 대폭 늘려야 돼요. 더 나가서 이제 이게 기본소득까지 늘려야겠다만 실업급여 늘려야 되고 재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이전 교육, 직업 이전을 위한 발성도 해야 돼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혁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문제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이제 자동화 문제는 이제 자동화를 우리가 지금 뭐 기계 파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함의는 뭐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청년당원님 네. 질문 받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청년정치학교를 듣다가 저는 마지막에 심의원님 강연 듣고 당원가입한 최성준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에서 특별하게 20대 남성인데 정의당원인 특별한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발전기의 경제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거쳐서 청년이 되고 취직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데 이러한 정의당에서 대학생의 의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런 정책들을 준비해서 학생들 위해 얘기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대학생 조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많은 요구를 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지금 우리 대학생 당원의 문제인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누구나 현장에 내가 딛고 있는 현장에 대한 해법은 내가 가장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당대표나 무슨 뭐 어떤 국회의원이 해법을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게 그런 어떤 분야별로 또는 동아리별로 어떤 토론을 해서 해법들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문화가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 지역위원장님도 많이 와 계신데 오늘 말씀들 많이 듣고 지역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들은 또 그렇게 하고 중앙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학생위원회 왔는데 제가 2년 전에 당대표 할 때 그때 이제 학생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다가 아주 홍역을 겪었어요. 이른바 메갈 사태. 지금 돌이켜보면 또 이런 어떤 젠더 갈등 문제도 한 단계 지금 올라섰다고 봐요. 그런 그 기초적인 어떤 대립 갈등 속에서 지금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섰는데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지금 소강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생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지금 그 맹아들을 우리 당이 잘 살려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어제인가 그저께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산 쪽 여론조사인데 20대에서 제가 대선 주자들 토탈해가지고 제가 1등 했어요. 20대에 17.6% 유시민이 나보다 조금 0.2% 17.4%가 이것도 안 돼요. 그랬는데 그거 보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 했을 때 제가 딱 생각한 게 살찌고양이법 때문에 그러나? 그냥 부산시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방송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심상정 의원의 살찌고양이법이 소개가 돼서 혹시 그 영향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나 청년 세대는 누구보다도 자기 삶과 밀접한 그런 선택을 소신을 갖고 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토론이 활성화되고 또 그 문제의식이 공유되면 가장 확고한 우리 정의당의 주축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방안들 이 숙제로 해서 같이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당원들 강연이라서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허심하게 질의응답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건 좀 밤을 새서라도 좀 토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아쉽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도 그렇고 조금 그 지역위원회 같은 데서도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이것은 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단이 있기 때문에 단에 먼저 앉고 맨 앞줄에 앉고 그 뒤에 스모크 그 뒤에서 뭐 이렇게 3단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니요. 여기 가운데 앉아주시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쭉 앉고 뒤에 네, 두 번째 줄은 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스모크